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풋볼의 디아고 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 오랜만에 축생탈. 한 1년 전? 1년 반 전? 우리 지금 영상에서는 거의 사라진 컨텐츠지. 인스텝 낮고 빠르게 패스. 인사이드에 힘이 부족하니까 인스텝으로 날려주는 패스. 여러분들이 아주 구미가 당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텝으로 반대 전환 또는 강하고 빠르게 우리 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패스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뭐 기속용 패스, 뭐 저희 시대 때 뭐 스콜스, 뭐 제라드, 램파드 이런 선수들이 이 킥을 아주 잘 구사했었죠. 오늘 티아오킴이 세세하게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나요? 티아오킴도 이 킥을 굉장히 많이 써요.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공을 받아서 반대로 전환할 때 이 킥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킥을 잘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아주 포인트적으로 잘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디딤발이죠 여러분. 디딤발, 디딤발이 너무 공이랑 가깝게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 발등을 눕혀서 때려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일자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일자니까 공이랑 이게 디딤발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발등을 눕힐 수 있는 각도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대신에 가깝지만 않게 잡으면 충분하게 넓게. 티아오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네요. 네, 요 정도. 티아오킴 같은 경우는 뭐 두 개 반인데 조금 이렇게 티아오킴처럼 숙련된 사람들은 때때로 이게 가깝게도 해도 날아가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축생탈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디딤발 너무 가까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조금 대답 안 해?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알겠어. 네. 안 된다. 자, 두 번째, 발등을 어떻게 해줘라. 발등을 쫙 펴줘라. 발등 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발등 슈팅이나 발등 패스를 할 때 발가락 부분 쪽을 많이 맞아요. 공이 여기 앞쪽을 많이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발목에 부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공이 맞으면서 깎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맞으면 공이 바깥으로 회선이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등을 쫙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등을 어떻게 해라? 발끝을 내려줘요. 발바닥 부분을 눌러서 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이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맞는 부위는 어디냐 도대체? 자, 초보자분들은 최대한 발목 라인과 가까운 발등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래 전 영상에는 이 발등에 있는 아치 또는 이렇게 뼈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추라고 많이들 했는데 이게 또 없는 분들이 있대. 좋구나.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저는 이게 없는데요, 이 뼈랑 아치가 없는데요, 이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접었을 때 발목 접는 라인 부분 있죠, 거기랑 가장 가까운 발등, 최대한의 발등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맞추려면 발 모양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약간 기울여 줘야 됩니다. 기울여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공을 맞추는 부위. 공의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로 누르듯이 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퍼 올리면 공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스윙이 들어가고 나서 끝날 때 발이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눕혀지면서 앞으로 쭉 힘있게 살아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디딤발. 이렇게 뻗정하게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타기 전에는 구부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가면 좀 힘들어요. 살짝 눕혀 줘야 돼요. 약간 발리슛 할 때, 이렇게 하죠. 비슷해요. 이거 땅볼 발리라 생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발끝이 밑으로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슈팅은 어떻게 끝나요? 이게 슈팅, 킥, 땅볼 패스, 밑으로. 항상 그리고 연습할 때는 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밀어놓고 차야 됩니다. 세워놓고 차면 절대 안 돼요. 경기장에서 공을 세워놓고 차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는 밀어놓고 이것들을 신경 쓰면서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끊고 내려가야 돼. 이게 스윙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슈팅이 되는 거야. 자, 신경 쓰면서 잘 낮추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인스텝 슈팅 또는 인스텝 뭐 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등이 공이 내 발을 떠나기 직전까지 구부러지면 안 돼. 끝까지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발목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누르면서 쭉. 오! 기똥 차죠? 어, 맛있다. 이거 무슨 맛이냐? 사과맛. 자, 여러분, 오늘 인스텝 킥, 낮고 빠른 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강좌이셨나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이렇게 출생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저희를 구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초적인 영상, 하지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간지가 난다. 그리고 유용하다. 이거 한 번 맞들리면 거의 약간 마약한 수준이야. 이거 한 번 딱 잘하는 순간 경기자가 매번 쓰거든. 태아오킴처럼. 자, 오늘 오랜만에 축생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댓글에다가 또 배우시고 싶은 기술 또는 뭐 기본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태아오킴은 퇴근! 자, 여러분,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나온 영상처럼 인스텝 킥.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인스텝 킥을 이용해서 화려한 영상, 창의적인 영상, 간지나는 영상, 뭐 기본적인 영상, 오직 인스텝 킥을 이용해서 멋진 영상을 만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챔피언스 리그 공 신상 아디다스 공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 올인풋볼 이메일 주소 아래 나와 있죠. 이메일 주소에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여러분들의 멋진 영상을 마음껏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